안녕하세요. 자연주의 정신의학의 닥터 토마토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주제는 그 성인 자폐, 청소년기 자폐, 성인 자폐가 치료하면 얼마나 좋아질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에 답을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게 제가 이제 조기 치료를 받다가 강조하고 자폐 스펙트럼 장애도 제대로 치료하면 정상 발달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주로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한그 컨텐츠를 갖다 많이 영상을 만들어서 들려드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걸 보시고 실은 성인 자폐 분들도 굉장히 많은 문의들이 있으시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치료차 방문해서.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좋아지고 계신데요. 이 이제 질문이 질문도 많지만 이 자신의 아이가 이미 조기 치료하기에는 나이를 갖다가 너무 많이 먹어서 치료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지레 치료를 포기하시고 있는 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제를 갖다가 간단하게도 좀 언급을 하고 넘어가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성인 자폐, 청소년기 자폐도 치료하면 효과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제가 답을 갖다 부제로 달았어요. 성인 자폐도 치료하면 노력하는 만큼 호전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게 절대로 호전되지 않는 자폐는 없어요. 문제는 어느 정도까지 호전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현실적으로 얼마만큼까지 호전될 수 있는가를 갖다 계산을 해내고 예측을 해내는 문제죠. 호전되지 않는 자폐는 제가 봤을 때는 없는 것 같아요. 정도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이걸 갖다 해서 자신의 아이가 성인이라거나 내지는 나이를 좀 많이 먹은 청소년기일 경우에 어느 정도를 목표로 할수 있는지를 갖다 제가 간단하게 언급해 드려야 하는 시간이에요. 이게 글씨 갖다 조그맣게 해서 여러 장으로 만들기엔 내용이 너무 간단한 거라서 한 장으로 그냥 만들어 놨는데요. 보세요. 이제 발달을 이야기하기엔 나이가 너무 많다. 실제로 그렇죠. 이제 발달이라는 게 이제 커간다라는 개념을 갖다가 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어린아이들한테 적합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게 이 질환의 본질상 아무리 그 사회성을 발달시킨다라는 측면에서 이 자폐나 아스퍼거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나이를 먹어도 어린애 수준의 그 사회성 발달 수준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어린애 수준의 발달 상태를 조금씩 조금씩 올려간다는 측면에서는 이 여전히 성인인데도 가능합니다, 이게. 그런 의미에서 이제 발달을 하기에 너무 많은 나이는 없다는 게제 생각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인간의 뇌는 가소성이 있고요. 나이를 먹어도 발달을 계속합니다. 이게 특히나 그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서는 되게 도드라진 현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습니다. 한글을 배우기를 계속 가르쳐도 배울 수가 없는 중증 지적 장애인이 그 7살, 8살, 9살, 10살이 됐을 때 한글을 깨우치기 위해서 긴 시간 노력을 했지만 배울 수 없었던 지적 장애인이 나이가 30이 됐을 때 배울 수 있냐면 그건 불가능해요. 이미 그 뇌의 한계치 자체가 그런 그 어려운 그 문자 조합을 갖다가 습득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갖다가 이미 경험적으로 확인한 거거든요. 근데 자폐 스펙트럼 장애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좀 되면서도 어떤 자폐적인 현상이나 이런 게 좋아지면 그 이후에도 학습 능력을 갖다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요. 그래서 나이를 먹은 다음에 좋아지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하는 건 아니고요. 문헌에서 봤던 것 중에 이게 제가 충격적인 얘기, 사실 충격으로 봤던 건데 충격을 받으면서 나이 30살이 넘어서 글자를 깨친 중증 자폐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아이를 갖다가 자폐였던 아이를 갖다가 부모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해서 나이 30이 돼서도 중증 자폐가 글자를 깨치고 읽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런 게 중증 지적장애에서는 불가능하지만 자폐에서는 가능하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이 언어 발달이 무발화인과 만 5세, 6세, 7세 넘어가면 실제로는 발화가 잘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언어 능력 깨치는 게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무발화 자폐인 경우 제가 초등학교생이 돼서 무발화 자폐가 깨지고 유창한 발화 능력을 가진 자폐 아동도 본 적이 있어요. 이게 통념적인 뇌 장애하고는 좀 달라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그래서 이게 나이를 먹어도 가능성들이 있다. 다만 어찌냐?
나이에 따라서 무한한 목표를 갖기는 어렵고 나이에 따라서 좀 제한된 목표를 가졌습니다라는 것을 제가 명확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린 아동들은 무한의 가능성이 있지만 성인은 제한적이지만 제한적이다. 나이에 따라서 제한적 목표를 설정할 수 있지만 발달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포기해서는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거꾸로 물어봅니다. 이 성인 자폐 같은 경우에 부모님들한테 한번 희망사항이 어느 정도세요? 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부모님이 얼뚤당뚤 않게 뭐 그 엄청나게 중증 자폐고 눈도 못 맞추고 무발화 자폐가 나이 서른인데 정상 발달을 하게 해주세요. 이러면 사실 치료를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희망하는 수준하고 내가 가능한 수준이 맞았을 때 저는 치료를 갖다 주로 하는데 부모님한테 희망사항을 물어보면 대답을 하시는데 이렇게 물어봅니다. 거꾸로 제가 물어봤을 때 희망이 어느 정도로 좋아지길 바라냐 하면 대부분의 부모들은 희망은 제가 봤을 수준에서 실현 가능한 수준의 목표를 갖다 이야기하십니다. 예.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중증자폐한테 너무 과도한 희망을 가지고 계시지도 않고 경증의 자폐한테 포기하는 희망을 갖고 있지도 않으세요. 그래서 이 부모님들이 그 현실에서 아주 체감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목표, 이게 대부분은 실현 가능한 목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가 그 치료를 경험하면서 현실적인 목표라고 있는 수준을 말씀드려 볼게요. 이 아스퍼거 증후군, 성인이나 청소년기에 아스퍼거 증후군 내지는 경증의 자폐 스펙트럼 장애되면 이런 경우는 충분히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목표로 할 수 있어요. 이 기준을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언어로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고요. 즉 언어로 대화가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학습, 언어 능력하고 학습 능력이 제일 중요해요. 가장 어느 정도인지 볼 때 학습 능력이 지능이 한 80 이상 수준이라면 이게 정상적인 학습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러면은 사회성 장애, 학습 장애가 나타나는 그런 사회적 고립이 심하다 하더라도 극복이 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런 경우는 이게 왜 그런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로는 즉 이제 경증이 되면 대부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출 수 있다. 이게 얼마나 걸릴지는 그 환자의 상태 따라 좀 차이는 있습니다. 중등도의 자폐 스펙트럼 장애 는 이게 어떤 정도냐면 이제 언어를 이용하기는 이용하는데 뭐 단어 수준에서 이야기한다든지 핑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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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장으로 대화는 안 되고 몇몇 개 단답으로 이야기하는 정도 수준 이렇게 언어를 이용해서 낮은 수준의 소통이 되는 수준 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능은 한 60에서 80 정도 수준의 경계성 지능 정도라면 이런 경우 있으면서 감각 장애는 심해서 사람들하고 의사소통이 어려움이 있어서 사회활동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 내에서 말을 하면 말귀는 좀 알아들어요. 그리고 몇 마디 말도 합니다. 몇 마디 말도 하고 그리고 어떤 규칙이나 이런 거 일러주면 그걸 갖다가 알아갖고 좀 그 지시수행이나 일반 생활적인 규칙은 좀 지킬 수 있지만 눈 맞춤이 전혀 안 되고 소리를 하는데도 잘 알아듣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이 상동적인 행동만 막 심하고 이래갖고 상호작용 자체가 잘 안 되니까 어떤 사회성 발달과 이런 상호작 그 교류를 갖다 못하는 거죠. 이 정도가 이제 그 어느 정도의 언어 기능과 어느 정도의 학습 지능을 가지고 있으면서는 중등도 자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이제 완전한 정상 사회 생활로 복귀는 어렵다고 봐야 되죠. 정상적인 직업을 갖고 지금 이렇게 자력으로 사회생활을 해나가는 건 불가능한데 약간의 도움이 있으면 사회생활을 해나가는 수준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려움이 있지만은 가족 친지들과 언어를 이용해서 안정적인 교감과 하고 소통 능력을 하고요. 즉 가족과 초보적인 대화를 하는 게 가능한 수준까지는 충분히 회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직업도 복잡한 직업은 어렵지만 단순한 직업을 가진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단순한 동작과 행위가 반복되는 그러한 사회생활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게 가능하도록 할 수 있도록 목표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주 중증으로 심한 자폐증의 경우요. 이 경우 사례를 들어보다 할게요. 그러니까 언어가 불가능하고 사람들과 기본적인 교류 능력 자체가 불능한 경우로서 심한 감각장애 상태가 있고 때로는 분노조절장애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사실 한 공간에서 성인이나 청소년기가 돼서 가족과 함께 지내고 있다 하더라도 이건 같은 공간에 있을 뿐이지 함께 살아간다는 느낌을 갖기가 어렵거든요. 그냥 케어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수준의 이 청소년기나 성인 자폐인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들
많죠. 많아서 같이 뭐 데리고 못 있고 기관에 그냥 보내버리려고 하고 막 이를 병원에 입원시키고 막 이런 식으로 이 사실상 가족으로서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중증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요, 가족과 함께 살아가고 생활하고 기본적인 감정 소통을 갖다가 할수 있는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분노가 안정되고요, 사람들과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정적인 지시수행과 감정교류 및 소통 능력의 회복은 가능합니다. 저는 이것도 굉장히 큰 거라고 생각을 해요. 큰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이 가족으로서의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그래서 한 공간에서 애정을 누르고 마음을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이것도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중증자폐의 심한 경우는 이런 정도의 목표를 할수 있습니다. 아, 이걸 넘어서는 목표가 불가능하냐? 중증자폐인데도 이걸 넘어서 더 정상 발달에 근접할 수는 없겠냐? 그러면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어요. 왜냐면 완전히 이론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하지는 않지만은 이게 뭐냐면은 현실적인 간극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폐는 굉장히 독특한 질환이에요. 냉정히 말해서 치료에 한계가 없는 질환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능은 나쁘지 않게 유지되는 경우가 많고요. 감각장애가 굉장히 심해서 의사소통이 안 되고 상호작용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감각장애는 뇌의 신경가소성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러니까 치료해보면 나이를 30이 넘어도 눈맞춤은 만들어져요. 아주 중증자폐에도 눈맞춤이 올라오는 것들은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눈맞춤이 만들어져서 모방으로 넘어가는 게 굉장히 오래 걸려요. 해요. 하지만 하게 돼요, 또. 그리고 비언어적 의사소통으로 또 넘어가고, 지시수행과 비언어적 의사소통으로 넘어가는데 좀 오래 걸리긴 하지만 조금씩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능은 어느 정도 보존이 되고, 감각장애는 가소성이 있기 때문에, 이 장애의 한계를 갖다 뛰어넘을 수 있는 이런 신경질환이에요. 그래서 이게 독특하게도 나이를 먹어도 치료가 가능합니다. 치료가 되고 호전되는 사람이 있어요. 다만 이제 어려움이 어떤 거냐면 사회적 연령과 생물학적 연령의 갭 차이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이가 서른이 된 중증자폐의 경우 봅시다. 이 경우 사회적인 연령을 갖다가 생물학적 나이는 서른 살이지만 이 사회적인 연령을 갖다 측정을 해보면 3살, 4살밖에 안된 경우가 많아요. 그럼 20몇 년의 차이를 갖다가라는데 20년 넘은 차이를 갖다가 극복을 해야 정상 발달을 하는 건데 그걸 극복시켜서 발달하는데 얼마나 걸리겠어요? 1년씩, 1년씩, 1년씩 따라잡아가도 37년이 걸리는 건데, 27년이 걸리는 건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치료하다 늙어 죽는 거거든요. 이게 이래서 이 어려움은 성인 자폐 스펙트럼 장애 치료의 어려움은 신경가소성의 어려움이 아니에요. 신경가소성은 있기 때문에 좋아는 집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건 정상 발달시키기 어렵다라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예요. 사회적인 연령과 생물학적 연령 사이의 갭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예요. 그갭 차이가 아스퍼거 증후군이나 경증 자폐 스펙트럼 장애 같은 게 굉장히 작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복귀를 시킬 수 있는 거고요. 중등도 이제 자폐 스펙트럼 장애만 해도 실은 이게 10년 가까이, 10년 넘어 15년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걸 메꾸기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 심한 중증자폐 같은 경우 20년 가까이 차이가 나니까 현실적으로 정상 발달을 시키기에는 갭 차이가 너무 클 뿐이지 이들의 변화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아이가 그 자폐스펙트럼 장애 아동을 청소년이나 성인을 이 가족으로 둔 경우에 절대로 치료를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럴 이유도 없어요. 현대의학에서 이 뭐야 어린아이 자폐도 사실 못 고친다 그러지만 제 진료실에서는 좋아지는 아이들이 숱하거든요. 네? 이 현대의학에서 지금 자폐스펙트럼 장애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하는 이야기 때문에 미리 자신의 아이의 발달과 호전에 대해서 규정을 해버리고 미리 포기할 이유는 절대 없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가족 구성원으로서 애정을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치료를 하는 것들은 어찌 보면 이것은 치료를 넘어서 가족으로서의 행복 찾기 과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예, 오늘 강의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